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탈모가 진행될 때 이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든요. 그걸 이제 연모화라고 하죠. 영어로는 미니어추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머리카락이 이제 빠지고 아예 없어지는 분들은 사실 드물어요. 머리가 어느 정도 가늘어지고 숱이 좀 이상하게 볼륨감이 떨어진다. 머리 스타일이 옛날 같지 않다. 이러다가 이제 점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 연모화가 이제 중간에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. 연모화가 된 머리는 사실 치료로서 좀 다시 굵어질 확률이 좀 있거든요. 머리가 정말 다 퇴화돼서 없어지고 나면 좀 다시 회복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. 특히 5년 이상 머리가 모공이 모발을 생산하지 않고 5년 이상이 지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게 몇 차례 이제 얘기된 적이 있죠. 그래서 보시면 그 연모화가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고 어느 정도가 연모화냐라고 보시는데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 굵은 머리들 보이실 거예요.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얇은 머리들 이렇게 보이시죠? 이런 게 연모화된 머리카락이에요. 굵은 머리 사이사이로 보시는 이런 솜털 같은 것들 있죠. 요게 전체 모발 우리가 면적에서 두피에서 20% 이하일 때는 괜찮아요. 뭐 엄격하게 보는 선생님이 15% 이하일 때 괜찮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. 15에서 20% 내면 괜찮지만 그 비율이 20%를 넘어가면 탈모로 우리 진단하는 단서가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연모화 됐을 때 치료를 시작을 꼭 하셔야 되고요. 탈모가 진행되면서 이제 굵었던 머리가 얇아져서 솜털처럼 된 거거든요. 피네스트리드나 두테스트리드 같은 이제 탈모 약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. 다시 굵어질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젊을수록 탈모가 진행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일수록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. 꼭 약 복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